아무도 없는 데서 본인이 혼자 하는 것처럼 하면 굉장히 잘하는 친구예요. 어디서 빠지지 않아요. 일반 그 성인분들이랑 동등한 입장이기 때문에 더 나면 낫지 떨어지지는 않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변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미스트롯2에 나오시는 분 중에 우리 전유진 양이라고 있어요. 전유진 양 누군지 아시죠? 전유진 양 본 것 같아요. 교복 입고 나온 거. 네네 맞아요 맞아요. 그분인데 네. 와, 노래 너무 잘하시죠? 너무 잘해요. 네. 신동이에요. 아 그쵸. 그분이 과연 이번 연도에 이 미스트롯2에서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변수가 어떤지 한번 굉장히 끼도 많고 노래도 많고 연예인 사주가 100% 맞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욕심만 안 부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욕심. 너무 앞서가지 않는 거. 왜냐하면 신동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면은 부담감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부담감을 줄이고 편안하게 하면은 좋은 결과가 없습니다. 지금 그럼 전유진 양의 지금 심정은 좀 많이 불안하다. 그리고 압박감이 좀 온다. 왜냐하면 신동으로 너무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망시키지 않는 기대감. 그리고 이제 라이벌도 짱짱하잖아요, 언니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긴장감 때문에 조금 실수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실수를 자기가 이거를 알고 지나가고 실수를 안 하고 마음 편안하게 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온다. 좋은 결과가 와요. 좋은 결과를 한다면은 세븐 안에 실수만 안 한다면은 5위 안에도 들겠지만 제가 볼 땐 실수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10위 안으로 할게요. 왜 음이탈 같은 거 있잖아요. 아, 예. 긴장해서 나올 것 같아요. 실수가. 마음을 좀 편안하게 먹었으면 좋겠고요. 그냥 아무도 없는 데서 본인이 혼자 하는 것처럼 하면 굉장히 잘하는 친구예요. 어디서 빠지지 않아요. 일반 그 성인분들이랑 동등한 입장이기 때문에 더 나면 낫지 떨어지지는 않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변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수가 나올 것 같다. 노래 실력으로 봤을 때는 거의 탑급이다? 아, 탑급이죠. 노래 네, 그럼요. 전유진 양은 노래면 노래 탑급이에요. 심성도 착하고 곱고 욕심도 많고 고집도 세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 친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만 안 하면 미스트로 좋은 결과 얻는다. 그럼 전유진 양 같은 경우는 네. 좋은 쪽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안 좋은 쪽으로 작용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쪽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전유진 양은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 노래를 굉장히 잘하잖아요. 네. 본인이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파고듭니다. 아마 앞으로 계속 직진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는 친구가 전유진 친구이기 때문에 열심히 꾸준히만 하신다면 아마 좋은 가수가 될 거예요. 이분은. 아, 예,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위 안에 들게 되면은 제2의 장동원? 정동원. 그것처럼 학교도 바쁘지만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하려면 아마 굉장히 바쁠 거예요. 학교 공부도 해야 되고 노래도 해야 되고 아마 제 남자 정동원? 이 정도로 굉장히 바쁠 거예요. 여자 정동원. 그렇죠. 여자 정동원 맞아요. 여자 정동원.